성지전 방송 바이블랜드 TV입니다. 이번 주제는 엔게디입니다. 엔게디는 새끼 염소의 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곳입니다. 이곳은 사해 동쪽에 있는 유대 광야에 있습니다. 이곳은 사해 옆에 큰 오아시스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. 그러나 이곳은 성경의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곳입니다. 북쪽에서 네 개의 왕이 연합해서 남쪽으로 쳐들어와서 가데스 바네아를 공격하고 난 뒤에 그 뒤에 공격한 곳이 이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은 창세기에 기록된 곳입니다. 창세기에는 이곳이 하사손 다말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. 이곳은 출애굽 후에 유다 지파의 성읍이 되었습니다. 구약성경 역대하에 보면 암몬 모압 연합군이 이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공격해 왔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. 이곳은 1948년부터 엔게디로 알려져 왔습니다. 이곳은 석동기 시대의 신전이 발견되었습니다. 또 텔고렌에서는 주전 7세기의 주거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. 페르시아부터 로마 시대 그리고 주후 6세기까지 중요한 성읍으로서 많은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. 여기는 엔게디 오아시스입니다. 여기는 두 개의 그 계곡이 있습니다. 여기는 나할 다윗 계곡이 있습니다. 그리고 다른 쪽에는 아르굽 와디가 있습니다. 이렇게 굴들이 많습니다. 저기 다이 폭포가 보이고 있습니다. 이 골짜기에서 제일 큰 폭포입니다. 지금 여기 온도가 2월 말인데 30도를 오르고 있습니다. 다이 폭포의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. 마침 오늘 아무도 없어가지고 저 혼자 여기를 전세 내고 있습니다. 다이 폭포의 물소리를 여러분에게 선물합니다. 와디 아르곡으로 갑니다.